아들과 며느리가 오늘 놀러 왔어요. 빵을 좋아하는 시어머니한테 녹차가 잔뜩 들어있는 빵과 또 다른 이렇게 맛있는 빵한 상자 이것저것 사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갈비를 해줬는데 맛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갈비 먹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세요. 맛있게, 맛있게 같이 먹어요. 아무래도 집을 한채 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을 사주긴커녕 아 우리 며느리가 아주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애를 쓰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미술학원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미술학원 마이 아틀리에 강남점 분당점 두개다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가는 길, 우리 며느리가 가는 길이 계속 행복하고 편안한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차피 나그네. 박목올 님이 쓴 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문득 이글 사은보식의 시조 두수가 있는 연수조 같으네요. 어차피 시조는 민족적인 글이니까 한번 더. 나그네 박목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아.